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거든요. 제가 오늘은 남대문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오늘 관광객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제가 남대문 풍경 좀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는 남대문인데 들어오는 출구가 되게 많아요. 저희는 여기 액세서리 상가 출구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액세서리가 많은 거예요. 수입 상가, 이런. 이쪽으로 오시면은 진짜 저렴해요. 보통 일반 가게들이 여기서 도매로 떼다가 이제 수익을 붙여서 판매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형이나 액세서리, 장난감, 이런 거 남대문 와서 사시면 되게 저렴하게 사실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싼건 안경. 뭐 요즘에 안경이 아무리 싸졌다 하지만 그래도 남대문이 안경이 저렴하더라고요, 지금도. 안경은 남대문에서 하시는 걸로 추천드립니다. 참싼 거. 여기 모자도 싸죠. 어머, 모자가 2,900원이야? 엄청나네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파시네. 저기는 장난감. 창신동도 싸긴 한데, 여기도 싸요. 남대문도. 애기들 데리고, 이제 좀 있으면 어린이날이잖아요. 꼭 창신동 안 가시고, 남대문 나오셔도 됩니다. 여기 오셔도 볼거 되게 많아요. 어우, 사람 보세요. 역시, 오늘 사람이 많을 줄 알았어요. 여기도 유명해요. 카페. 여기 손님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기가 아마 타르트가 유명한 것 같아요. 타르트 메뉴가 많구나. 어쩐지. 여기가 에그 마카슈 남대문점. 아, 체인점이었네요. 왜 여기? 여기 왜 이렇게 사람 많아요? 여기 혹시, 아, 만두 가게구나. 가마골 만두 가게. 이집 손님 진짜 많죠. 이 집이 유명하긴 한데, 여태까지 왔던 것 중에 사람 제일 많은 것 같네. 와. 오늘이 근로자의 날이어가지고 확실히 사람 많네요. 시장은 원래 또 사람이 많아야 재밌죠. 아, 예전에 코로나 때 썰렁해서 진짜 시장 온 기분 안 났었는데 오늘은 정말 시장 온 기분이 확 나네요. 호떡집도 많고 남대문에 되게 유명한 호떡집 있잖아요. 잡채 호떡. 거기는 뜨거운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1년 내내 손님이 많더라고요. 여기 또 생활의 달인 호떡집도 생겼네요. 오늘 모자 왜 이렇게 쌉니까? 스카프도 싸고 엄청 싸네. 제가 요즘 모자를 안 쓰고 다니는데 저런 번거지 홍대 가면 저거 15,000원, 25,000원씩 해요. 근데 여기 만 원이 안 합니다. 아, 진짜 싸네요. 자, 반대로 내려가 볼까요? 자, 인파가 많으니까 천천히 갑시다. 외국인들도 많고 일본인 관광객분들도 많이 오셨을 것 같아요. 지금 일본이 황금 연휴잖아요. 골든 위크라 그러나? 그래서 최대 9일까지 쉴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위가 하와이고 2위가 한국인데 아마 하와이는 좀 돈도 들고 거리가 있어서 한국에 많이 오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일본인 관광객이 꽤 많으실 거예요. 아이고, 날씨도 덥고 오늘 정말 여행하기 좋은 날이네요. 따뜻하니. 여기 이제 관광 안내소도 있거든요. 이런 데서 뭐 물어보실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아이고, 여기 또 애기들 좋아하는 거 많이 팔아요. 여기 어린이날 여기 추천드려요. 필통 맛집이라고 돼 있네요. 필통을 많이 파시나 보네. 자, 여긴 양말도 많고. 저분은 뭔가요? 아, 무슨 뭐 모델분 촬영하시나 봐요. 어우, 엄청 늘씬하시네. 어우, 모델은 모델입니다. 다리가 그냥 엄청 기네요. 역시 타고 나야 돼. 제 다리에 거의 3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와. 여기도 모자. 여기는 뭐 골고루 있네요. 모자 가게, 족발집도 있고, 안경집도 있고, 그냥 다양하게 쇼핑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모자는 진짜 쌉니다. 모자는 다른 데 가지 마세요. 한국 어르신들도 많이 나오셨네요. 쉬는 날이라 구경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다들 호떡을 하나씩 들고.
아이고 사람 많다. 여름에 모자가 많이 팔리잖아요. 이제 다 그 책모자로 바뀌었네. 여기는 유명한데 아까 여기 찍었나요 저희가? 거긴 다른 가게죠? 거기는 가메꼬리였고 여기는 효자손 왕만두. 여기도 유명해요. 저희도 몇 번 사 먹었는데 맛있어요. 속도 뽀실뽀실하고. 저 저번에 여기서 동반신기 전 멤버 김재중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김재중이 저에게 저 도너츠도 먹여주었어요. 잊지 못해요. 그때 찍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아 그 연예인을 영접했는데 그걸 찍지 못한 게 한이 되네. 진짜 한이 되네. 아. 근데 연예인은 연예인이더라고요. 와, 나이가 먹었는데도 잘생겼더라고. 여기도 호떡. 어우 여기도 유명하네. 사람이 엄청 많네. 여기는 호떡의 성지인 것 같아요. 생활의 달인 나오신 분도 많이 계시고요. 또 뭐 개인적으로 파시는 분도 계시고 잡채 호떡처럼 또 남대문의 명물이신 분도 계시고 너무나 많습니다. 어 모자는 진짜 좋다. 근데 저희가 모자는 잘 안 써서 저희는 동묘에서 모자 사거든요. 근데 남 쓰던 거 쓰기 싫으신 분은 남대문 오셔서 모자 사세요. 여기가 질도 좋아요. 상품도 좋아. 스카프. 겨울에 스카프 많이 했는데 이제 더워서 스카프는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미리 사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두 장에 5,000원이면 뭐 거저죠. 저거. 어르신들. 하기 딱 좋은 크기입니다. 여기는 아마 그릇 도매상가일 거예요. 저쪽으로 이제 내려가 보겠습니다. 저기 유명한 호떡집이 있거든요. 남대문 오면 꼭 먹어야 되는 게 만두랑 호떡인데 만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먹겠고요. 호떡 한번 먹어볼게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만두보다는 호떡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요한 건 저 호떡집에 꼭 좀 줄이 길어도 기다리세요. 이 옆에 호떡집이 많아요. 근데 저 집이 진짜 그 호떡집이거든요. 옆에는 다 야매니까 속으시면 안 되고요. 줄 많죠? 줄 서서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촬영을 하고 있을 테니까 우리 줄 서서 기다려서 먹읍시다. 사람이 많지만. 와 라인도 아예 쳐놨네.